네, 이번 총선에서 보수 텃밭으로 불린 해운대구 갑 선거구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예고돼 주목을 받았죠. 네, 해운대구 갑 선거구에 나가 있는 차선영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해운대구 갑 선거구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 선거 캠프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후 6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조금은 실망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 홍순원 후보와 지지자들은 아직은 승부를 예측할 수 없어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 캠프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해운대구갑 선거구 사수에 나섰는데 민주당 후보와 쉽지 않은 승부를 벌이고 있죠. 출구 조사 결과에선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조금은 상기된 분위기였는데요.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지지자들 조심스럽게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구갑 선거구에선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졌죠. 네, 해운대 구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와 대통령 비서실 법률 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 그리고 박주원 무소속 후보까지 3명의 후보가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홍 후보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매일 절 인사를 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고, 주 후보는 지역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 집중 유세를 거듭하며 중앙정부와 원팀이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6년 선거구 신설 이후 두 차례 연속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총선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변화가 감지됐던 상황이라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갑 선거구 후보 캠프에서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